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라올 때 박수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좀 치신 김에 빡세게 좀 해주실래요? 조금 더 세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좀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니까 다들 여러 층에서 다 공감하실 수 있게끔 여러 곡을 준비해 왔거든요. 저희 한 일곱 곡 부르고 딱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저희가 노래 들려드린 동안에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또 콘서트가 떼창 콘서트 아닙니까? 여러분 또 아시는 가사 있으시면 같이 따라해 주시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많이 비었는데 일당 100이세요. 여기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럼 노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뜨거운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석님의 먼지가 되어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잊었던 기억들이 불려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감사합니다. 들을만하십니까? 네. 네. 저희 조금 더 신나는 곡으로 가볼 텐데 트로트 쪽으로 가볼 겁니다, 여러분. 또 부산에 어울릴 만한 노래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님의 노래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령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20대? 20대? 여기, 여기는. 20대 초반? 오, 정답. 꽃비디 몇 학년? 아, 너머리입니다. 너머리입니다. 2학년이에요, 2학년. 예. 네. 아,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기타를 되게 잘 치거든요. 잠깐 짧게 독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난 없습니다. 한 반만, 반토막만 한번 보여줄까요? 보시고 또 우리 노래 또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하죠? 네, 이 친구 되게 네, 잘하는 꿈나무인데 아마 대성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 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안치환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 사전 연습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 조금 늦었습니다. 한 번 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 여기 더 많은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사람이 예, 요 정도면 됐습니다. 실전에 더 크게 해주실 거죠? 믿고 가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아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 반토막 남았네요, 여러분. 한 세 곡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신나는 노래 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라이넛의 밤이 깊었네 라는 노래 좀 이르긴 하지만 여러분께 박수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네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젊은 층으로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다음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라는 노래 같이 여러분 박수치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휘날리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니 거리 그리 걸어요 꽃바람 휘날리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니 거리 그리 걸어요 바람 불면 울먹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 있어 그대의 뒷모습이 자꾸 겹쳐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꽃바람 휘날리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벌써 두 곡 남았네요, 여러분. 아쉽습니까? 아쉽습니까? 이제 좀 마지막 곡에 가깝게, 좀 거기에 걸맞게 잔잔한 노래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노래. 아, 그 다음 곡은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 라는 노래. 여러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